자, 얘들아 이제 6강의 두 번째 보자 얘들아. 56번. 자, 선택어법 A부터 봐봐 얘들아. 간단하지 그치? 무슨 파트로 가야 돼? 바로 수일치 파트로 바로 볼 수 있지 얘들아, 그치? 그럼 수식어를 다 묶어 얘들아. 그냥 전치다 플러스 명사 묶고, 전치다 플러스 명사 묶고, 그럼 주어 형태가 어떻게 남지 얘들아? 결국에는 A of B의 형태로 남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원칙은 누구한테 수일치 시키는 거였어 얘들아? A한테 수일치 시키는 거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제 study가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따른 수일치 시킨 거, 그치? S 붙은 거 A번 정답 됐어 얘들아. 이따가 그 아마 2번이나 아니면 다음 강에 A of B 형태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나올 거야 얘들아.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 자, 그 다음에 B번 어딨냐 얘들아. B번 여기 있다 얘들아. 자, B번도 보자마자 출제자의 의도는 뭐야? 관계부사입니까? 관계대명사입니까?로 가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어디를 봐야 되더라?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뒷문장을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뒷문장, 뒷문장 봐봐야 되라. 대열 뒤에 비동사가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거지 그치? 그럼 명사가 있습니다 하고 완전한 문장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래가지고 답은 관계부사로 가는 거. 절대 앞에 있는 명사를 보면 안 되라 그치? 뒷문장이 완전하면은 관계부사로 가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은 이제 관계대명사로 가는 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온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where이면은 뭐로 또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더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가 있잖아 또 그치? 그러니까 뭐지? in which나 전치사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 이제 in이 나왔으니까 in을 쓰겠지 그치? 그리고 이 전치사는 어디로 빠질 수 있어? 뒤로 빠질 수가 있어라 그치? 여기 in이 나오면은 정답은 위치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응용까지 가주는 게 좋겠지? 내신 대비할 때는. 자, 그 다음에 C번 보자 얘들아. C번 보면은 그 출제자 의도 파악이 돼 얘들아. 한번 다시 한번 봐봐. 이거 지우는 동안이라도 나왔던 유형인데 동사가 조금 바뀌어서 나왔어 얘들아. 나왔던 유형인데 봐봐. 비동사잖아. 그럼 head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겠지 얘들아. 그럼 봐봐 얘들아, 구조를 보고 해석을 해봐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when절이 될 거야 그치? 여기 when절 연구자들이 확인했대. 나중에 뭐를 이제 그 영수증 같은 거 말하는 거지. 그걸 확인을 했었대. 됐어 얘들아. 그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head 플러스 pp 하더라. 주문을 했다는 거야 그치? 약간 더 많은 칼로리를 지금 주문을 했대. 뭐보다 일반적인 고객들이 주문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주문했다. 뭐 말하는 건지 알겠어 얘들아? 대동사 파트야 얘들아 이것도. 그래서 앞에 일단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head로 가는 건데 봐봐, 우리 대동사 파트 어떻게 들어갔었지? 비동사입니까? 부동사입니까? 들어갔었던 거 맞지 그치?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가 쓰였으면 비동사로 그대로 받아주고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였을 때는 두 동사로 받아주는 거잖아. 그럼 지금은 이제 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대동사 파트에서 앞에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얘들아. 그럼 head가 왜 조동사인지가 이제 좀 궁금해야 되는 거잖아. 얘들아, have 플러스 pp 있잖아. 물론 have가 has가 될 수도 있고 head가 될 수도 있고 이때 얘네들은 조동사야 얘들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아니야 무조건 얘들아. 조동사가 무슨 뜻인데 동사를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will 같은 거 있지, will, can. 걔네들은 뒤에 동사 원형이 오도록 도와주는 거고 have나 비동사 있지, be 플러스 pp도 있잖아 얘들아 수동태 할 때. 이때 비동사랑 have, has, had는 뒤에 pp가 오도록 도와주는 형태. 그래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있지 얘들아 그치? 그때 오는 얘네들은 조동사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앞에 조동사가 쓰이면은 조동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대동사 파트에서. 그러면 여기 뒤에는 뭔데 얘들아? 이런 게 지금 생략돼 있는 거지 뒷부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객들이 주문했었던 것보다 약간 더 많은 칼로리를 주문했다 대동사 파트 얘들아. 그럼 이제 하나 더 가져가면 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건 여기까지였지 그치? 비동사입니까? 두동사입니까?를 물어봤었지 그치? 근데 이제 조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will이나 can 이런 애들도 앞에 쓰였으면 그대로 대동사로 지금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대동사 파트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된다. 조동사가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할 때 비동사입니까 조동사입니까로 확인할 수 있었어야 돼. 바로 윗문장을 윗줄을 보면은 head, pp, head가 가지다의 일반 동사가 아니지. 만약에 이게 가지다의 일반 동사면은 여기는 did가 쓰였겠지, 그치? 두 동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 됐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정답은 이제 5번 간 거고. 자, 이제 밑줄 보자, 얘들아. 밑줄. 첫 번째가 deciding인데, 우리 교재에서는 세 번째 줄 맨 끝에 있어, 얘들아. 세 번째 줄 맨 끝에. 지우는 동안 다시 한번 봐봐. 이건 전에, 얘들아, 38번 보면 나온다. 38번 보면 나와, 얘들아. 자, 단서는 뭐야?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는? 여기 2가 2분용사 2인지 동명사 2인지를 구분하라는 거겠지, 그치? 근데 여기 2는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데?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치? When it comes to. 그냥 about처럼 외우면 제일 편해, 얘들아. about처럼. 그냥 해석할 때는. 뭐 사전 찾으면은 뭐뭐에 관한 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about 느낌으로 가면 돼, 얘들아. 됐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주문할지 결정하는 거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됐어, 얘들아. 이제 what order 주문하다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주문할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 결정하는 거와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치사 투고 38번 보면 정리가 돼 있어, 얘들아. 38번 보면은 뭐 contribute to도 있고 be accustomed to도 있고 뭐 be dedicated to도 있고 그 전치사 투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된다, 얘들아. 그때 when it comes to 나왔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제 ing가 맞는 형태고. 그 다음에 B번의 윗줄을 봐봐, 얘들아. B번의 윗줄 보면은 트랙이 나와, 얘들아. 분석하고 바로 들어, 얘들아. 나는 설명 계속 그냥 그 쭉 지나간다고 했어, 얘들아. 자, 일단 밑줄의 형태를 보니까 어디야? ing나 pp 자리가 밑줄인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는 자리 확인부터 하기로 했어, 얘들아.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를 확인해야 돼, 일단은. 됐어? 그럼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거지? 자, by부터 여기까지가 묶이겠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그래서 study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동사가 되고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지. 문장은 여기서 한번 끝난 거잖아, 그치? 더 이상 동사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동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동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누구 분석해야 돼? 수, 태, 시제 가져가는 건데 과거형이면 뭐 수일치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태를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태가 맞는 것 같고 시제는 뭐 전반적인 시제를 따라가는 건데 여기는 전반적인 시제랑 좀 다르긴 하다, 얘들아, 그치? 근데 해석을 해봐. 몇몇 교수들에 의해서 진행된 연구는, 그럼 연구는 이미 진행된 거잖아. 그러니까 과거 동사가 나오는 것 뿐이야, 문맥상. 됐어? 고객들을 추적하다지, 그치? 트랙이. 그러니까 추적한다는 게 따라가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을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뒷조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추적해서 연구했다. 됐어, 얘들아. 자리 확인했고 동사 자리인 거 확인을 했어,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수, 태, 시제에서 지금 수일치 필요 없었고 시제 필요 없었고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볼게,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착각을 했다고 치자, 얘들아. 만약에 여기를 그냥 바로 분사 파트로 갔어. 분사 파트로 저기를 동사인 걸 모르고 그럼 ing입니까 pp입니까로 갈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오면 ing로 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tracking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가지고 자리 확인을 먼저 해야 돼. 만약에 분사 자리면은 ing가 나오는 게 맞아. 여기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근데 여긴 동사 자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지. 접속사 플러스 1로 가도 된다, 얘들아. 동사 자리 할 때. 그럼 여기 지금 더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거든, 얘들아. 접속사 개수랑 동사 개수 한번 파악해봐. 지우고 바로 설명할게. 접속사 개수랑 동사 개수. 자, 가면은 접속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동사 하나 나왔지? 접속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접속사 하나 나왔지, 얘들아? 관계사는 접속사 역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사 두 번째 나왔지?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 트랙이랑 R이 동사 두 개. 그렇게 풀어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구나, 이렇게 분석해도 되는 거지만 좀 더 분석이 빨리 될 수도 있었지. 자, 밑줄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줄이 B번 아래에 있어, 얘들아. B번 아래 보면은 여기 found가 있거든, 얘들아. found가. 바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왜 저기다가 밑줄을 걷는지 생각을 해봐, 얘들아. 뭐 때문에 가져온 거냐면, 얘들아, it이랑 비동사가 나오고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주어동사가 나와. 이게 무슨 공식이야, 얘들아? 무슨 공식?
여기 가주어, 여기 진주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는 무조건 수동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뭐 is believed, is thought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저기 누구 왔어? found가 왔어. 원래 여기 공식으로 치면은 누가 와야 되는 건데 was found가 돼야 되잖아. 왜? 여기가 지금 주어잖아, 얘들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대절이 진주어니까. 그럼 대리아는 발견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 지금 found 뒤에 목적어도 없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이 원래 전형적인 구조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가져온 거야,들아. 근데 저건 맞는 거잖아, 지금. 여기 책에 그대로 써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기 it 있지, 얘들아. 이 it이 누구를 잡는지 교재에서 잡아봐. 일단 이거 지우는 동안. 지우고 바로 설명 들어갈 테니까 it이 누구를 받고 있는지 먼저 찾아봐. 누구를 받고 있는지. 앞에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스터디 받고 있는 거야,들아. 이시 지금 여기서. 그럼 연구가 대리아를 발견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능동태로 쓰이는 게 맞는 거야,들아. 능동태로. 연구가 대리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주어, found 동사, 대절은 목적어. 그래서 3형식의 문장이 된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를 얘들아 이렇게 바꿨다고 치자. 수동태로 바꿨어. 그러면 틀려, 여기가? 안 틀려, 얘들아. 뒤에 by the study. 그러니까 이제 the study는 it이 되는 거지. 주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다음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누가 목적어지? 대절이 목적어지. 그럼 that부터 여기까지만 그냥 쓸게. counts까지가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되더라. 얘가 지금 it이고 동사가 found였고 목적어가 대절이었어. 수동태로 갈 때는 어떻게 바꿔?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절을 주어로 뺀 거야. 이해 되겠어?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돼? be 플러스 pp가 되는 거지, 그치? be 플러스 pp 됐어, 얘들아.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얘가 주어로 왔어. 절은 단수 취급하지. 그래서 was 쓴 거야, 시제에 맞춰서. 그 다음에 행위자는 by it. 지금 주어가 지금 빠졌으니까. 근데 얘 생략시켜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다고 치자, 얘들아. 주어가 짧어, 길어, 얘들아? 주어가 길잖아. 대절이 주어 역할 할 때지. 누구 써, 얘들아? 가주어 쓰잖아. 그치? 그러면 it was found that. 이렇게 되더라. 가주어, 진주어 구조로 봐가지고 여기가 was found가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제자가 글 쓴 거는 it을 study로 지금 잡아놓고 쓴 거고, 근데 study를 잡아놓고 쓰고 이걸 수동태로 바꾼 거야, 지금 나는. 그럼 대절이 주어로 빠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길어졌지, 주어가. 주어가 길어질 때 누구 써? 그래, 주어 자리에 it을 쓰잖아. 그리고 was found 나오고 주어 길었던 거 뒤로 빼주고.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가 was고 found가 되더라도 안 틀리는 거야. 그냥 found일 때는 it이 study를 받는 it이고 was found가 되면은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야. 가주어, 진주어 이런 식으로.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은,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 얘들아. 극단적으로.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 안 가면 질문 꼭 해야 되는 거고. 됐어, 저기, 얘들아. 그 다음 밑줄이 마지막 줄 보면 된다, 얘들아. 책에서 마지막 줄 보면 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how부터 지금 change까지 돼 있잖아. 밑줄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how부터 was까지가 하나의 밑줄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o change를 두 번째 밑줄을 봐야 돼. 그래야지 밑줄 다섯 개가 다 될 거야, 얘들아. 자, 설명 들어갈게, 얘들아. 일단은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기에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지. say 뒤에 이제 접속사 대. 그러니까 findings가 주어, should가 동사가 온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긴 누구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그치?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의 어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돼야 되는 건 맞아, 얘들아. 그치? 근데 how라는 의문사의 특징은 뭐야? 형용사나 부사를 앞으로 같이 끌고 와. 그리고 주어 동사가 와. 그래서 how, 부사, 어려운이란 형용사니까. how, 형용사, it, was. 주어 동사가 온 어순이 맞는 거야,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 됐어, 얘들아? 그럼 to change는 왜 나온 건데? to change는? 이런 형태 많이 나와, 얘들아. 자, 봐봐.
how tall he is 이딴 구조잖아. 그럼 how 때문에 tall이 앞으로 나온 거야. 그럼 how가 없어지면 tall의 위치는 어디야? 아이고, tall의 위치는 어디로 가야 되더라? 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how 때문에 앞으로 나온 거니까. 그럼 여기도 how를 없애볼게 얘들아. how를. 그럼 hard가 어디 가야 돼? it wa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to chang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밑줄이라고 쳐봐. 그럼 무슨 공식 나와? it 비동사 형용사 to 부정사 가주어 진주어 구조야 돼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조 이게 공식이지. it 비동사 형용사 to 부정사나 뭐 대절 같은 거. 그래서 to change는 진주어 역할로 맞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더부터 behavior까지 해석을 해봐. 가주어 진주어까지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봐. 이거 지우고 바로 해석할 테니까 멈춰놓고 해석해야 된다. 됐어? 자, finding은 결과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치? result지, 그치? 그 결과는 보여줬습니다. 뭐를? 진주어부터 해석해야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해석 안 했다. to change behavior를 주어로 해석했어. 그 결과가 보여줬습니다. 뭐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어로 해석했지.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됐어 얘들아. how부터 was까지는 어순 간접의 문 how 형용사 주어 동사 그리고 to change는 진주어였어 얘들아. 그럼 이때 it은 가주어가 되는 거고 이 형태 많이 나온다 얘들아. how랑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많이 나와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러면은 56번 다 된 거 맞지? 자 그냥 57번 가자 얘들아. 57번 1번 밑줄이 여기 있다 얘들아. replace the ing 붙었네. 그럼 이게 바로 들어갈게. 일단은 ing 밑줄이니까 2번도 지금 마찬가지네. ed 밑줄이고 자리 확인부터 하는 거 맞지라 그치? 자리 확인부터. 그럼 봐봐 얘들아. 쉽게 먼저 설명해 볼게 얘들아. 쉽게 일단은 2번은 맞는 거야 지금은. 1번은 맞는 거야. 쉽게 설명한다면 뭐냐면은 그냥 이런 구조가 너무 많이 나와 얘들아. 주어 동사 콤마 분사 여기서 한번 끝내고 그럼 구조를 봐봐 얘들아. 여기 뭐 엔드 세모 치면은 뭐 얘랑 얘가 동그라미가 가는 거지 그치.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의 출연은 진짜 주어는 얘기했지 그치. 출연은 동사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콤마 여기서 한번 끝난 거야 얘들아. 돼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 자리가 1번이 동사를 쓰고 싶어. 근데 문장은 한번 끝났어 앞에서. 그럼 누가 와야지 동사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었는데 접속사가 와야지 동사 하나가 더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는 분사 파트가 맞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우리 어떻게 설명했었지? 등이 접속사 and나 or 같은 거 접속사는 맞지만 동그라미 친 애가 동사가 걸려야지만 접속사 취급하기로 했어 얘들아. 동사가 아니지 지금 명사지. 그래서 얘는 접속사 취급 안 한 거야.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동사는 하나 얘로 끝나야 돼. 그래서 얘는 분사 자리가 맞는 거고 이해 됐어? 그러면 이제 ed가 와야 됩니까 ing가 와야 됩니까 말하는 거 맞지? 자 뒤에 목적어 왔지?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하는 거지 그치? replace가 대체하다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 공유하는 지금 현존하는 방식 존재하는 방식을 대체시켰다. 맞잖아 얘들아 그치?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 때문에 많은 게 변화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리 확인했고 분사 파트로 가서 목적어 나왔으니까 현재 분사가 나온 게 맞고 그래서 1번은 맞는 형태로 나온 거 이해 됐어 얘들아 1번.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2번도 밑줄이 지금 어디에 밑줄 거져 있어? ed에 밑줄 거져 있었어 얘들아. ed 그러면 자리 확인부터 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러면 문장이 여기부터 시작해 얘들아. 여기부터 그러면은 우리 짝대기는 다 묶어야지. 일단 끝난 거야 얘들아. 그래서 QR코드가 주어가 되는 거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야. 일단은 is가 동사가 되는 거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자리 확인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만약 짝대기 사이에서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또 누가 필요한 거야? 접속사가 나와야지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얘들아 그치? 그럼 짝대기에 접속사 있나 봐봐 얘들아. 접속사가 없지라 그치? 여기까지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은 동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얘들아. 그래서 분사 자리야. 그럼 1번이랑 보기가 딱 좋다 얘들아.
1번은 뒤에 누구 나왔어? 목적어 나왔지, 명사로? 2번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과거분사 PP가 쓰였던 거고 얘는 현재분사 ING가 쓰였던 거지. 근데 해석까지는 해보자고 했었지라, 그치? 자, 그럼 봐봐. 얘는 분사라고 잡혔으니까 명사 뒤에 분사가 오면 과로가 묶이는 거지, 그치? 명사 뒤에 분사가 오면은 여기만 볼게더라. 자, 이따가 하겠지만 뭐뭐로 구성되다야. 자, 검정색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모듈이냐면은 배열되어 있는 모듈이야. 정, 이, 어레인지가 배열하다가 있잖아, 그치? 어디에 배열되어 있대? 지금 사각형 패턴. 근데 어디야? 또 흰색 배경이야, 얘들아. 흰색 배경에 지금 사각형이야, 얘들아. 근데 이 배경이 흰색이야. 여기에 막 검은색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돼 있대. QR코드 알지, 얘들아? 그거 이미지 생각해봐. 그거야. 흰색 바탕에 지금 검은색, 지금, 아니, 흰색 바탕에 사각형 모양. 거기에서 배열되어 있는 이 점들. 그래서 배열되어져 있는 거지, 이 점들은. 그래서 PP가 나온 거. 뒤에 목적어도 안 나왔고. 1번, 2번은 지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파트 맞지? 밑줄이 ING랑 ED에 거져 있기 때문에 자리 확인부터 했고, 그리고 분사 파트라는 게 이제 잡혀가지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 현재 분사, 목적어 없으니까 이제 그 과거 분사. 문맥도 대체하는 거, 문맥도 배열되는 거, 능동, 수동 다 따지고 들어가서 1번, 2번 맞다고 넘어가는 거. 자, 2번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보자, 얘들아. 3번. 자, 이치의 밑줄이 거져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무슨 파트로 바로 출제자 의도를 떠올려야 돼? 수일치지.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 주어 동사가 아니고 이치입니까? 대열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더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여기부터 해야 되더라. 그치? 그냥 바로 들어갈게, 얘들아. 이따가 나오겠지만 be equal to 부정사. 이때 to 부정사는, 아니 그러니까 이때 to는 전치사 to가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열망하다, 갈망하다 뜻이지. 우리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많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원하는 거야, 그치? 뭐를 원한대? 트렌드에 이제 같이 가고 싶다는 거야. 트렌드에 이제 조인하고 싶다는 거야. 어떤 트렌드? 그것을, 이건 QR코드 받는 거다. 이따 말하겠지만 QR코드를 사용하는 그 트렌드에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됐어? To promote, 뭐 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를? 회사의 상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 컴페니스가 복수기 때문에 지금 3번은 뭐가 돼야 돼? 대열이 돼야 된다고, 얘들아. 회사의 상품을 촉진시키는 거잖아, 그치? QR코드를 사용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이제 대세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지금 따라가고 싶어. 근데 왜? 자기네들 회사의 상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프로모트를 홍보하다라고 해서 해석은 상관없겠다. 됐어, 얘들아. 명사와 대명사의 수일치.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봤기 때문에 복수로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 거야, 얘들아.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얘들아. 4번. 같이 누가 보여, 얘들아? 4번을 보는 동시에 누가 보이는 거야? 병렬 파트 맞지, 얘들아, 그치? AND가 나오니까. 그럼 가까운 형태를 먼저 이렇게 잡겠지? 여기는 거의 100% 맞겠네. 딴 거부터, 딴 거를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동그라미 가능성이. QR코드의 사진을 찍고, 그치?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에 접근함으로써, by ING 걸리는 거네. 접근함으로써.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야 되라. access 있잖아. 얘는 동사로 쓰이면은 바로 목적어가 오는 거고, 그 다음 만약에 얘가 명사로 쓰이잖아? 그럼 전치사 to가 와야 돼. 참고로. 그래서 지금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 to가 안 온 거고, 명사로 쓰이면 to가 온다. 어디 어디로의 접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얘들아. 자, 문제 출제자의 의도 어떻게 파악해야 돼? themselves가 지금 밑줄이면은 당연히 them입니까? themselves입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themselves의 밑줄을 거놓고 거기가 이자리, 이건 아니야, 얘들아. 이자리는 아니야. 그래서 them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itself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요런, 요 정도로 이제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지. 그럼 게다가 사람들인데,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금? 여기부터 묶이는 거네, 그치? 여기까지 묶이겠네, 얘들아. 자,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치? 어떤 사람들이야? 종종 자기 자신들을 early adopter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나는 원래 그러잖아, 얘들아, 그치? 뭔가 이제 새로 나온 거 빨리 뭐 한 다음에 early adopter라고 하고 지금 막 뿌듯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people 받는 거야, 지금. 주어랑 똑같다는 거지, 그치? 후가 people이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쓴 거. 자기 자신을 early adopter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되겠어? 그들의 QR코드를 insert, 삽입합니다. 어디에다 집어넣습니다. 어디다가? 그들의 비즈니스 카드에다가. 명함이지 얘들아, 보통 비즈니스 카드라고 하면은. 그치? 거기 이제 QR코드가 들어가 있나 봐. 그러면 이제 찍으면 다 나오겠지. 그치? 됐어. 그래서 댐이 되면 안 돼. 자기 자신을 얼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야.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거지. 그치? 자, 정답은 아까 나왔었던 거 맞고. 자, 그 다음 밑줄 보자 얘들아. 밑줄 교재에서는 몇 번째 줄? 2번 왼쪽에 있다 얘들아. 2번 왼쪽에. 아까랑 똑같으니까 얘들아, 여기는 지금 분사 자리였잖아 아까. 그치? 거기까지는 이제 아까 설명으로 이제 가고, 여기를 밑줄 거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건 거야 얘들아? 얘 때문에 건 거잖아. 그치? ED냐 ING냐. 자, 여기다가 그냥 정리할게 얘들아. 여기다가 be comprise of 있고, 그 다음에 be compose of 있고, 그 다음에 be made up of 있고. 앞에 비동사랑 of는 그대로야 얘들아. 이제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저기 밑줄 나온 거 consist of랑 똑같은 거지. 그치? 뜻은 다 똑같지. 뭐뭐로 구성되다. 자동사 수동태 절대 안 되는 거. 얘네는 수동으로 쓰이고, be 플러스 pp로 쓰이고, 얘는 자동사. 그래서 여기는 ed가 붙으면 안 돼. 동사 자리면은 ed 붙어도 되지. 그치? 그냥 consisted of, 과거 이제 과거 동사로. 그게 분사 자리였잖아. 그치? 분사 자리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거 표현도 만약에 놓치고 있었던 거 있으면 정리하고 가면 돼. 뭐뭐로 구성되다 됐지? consist of. 그 다음에 밑줄이 3번 위에 있다 얘들아. 3번 위에. 자, be equal to 부정사, 뭐뭐를 열망하다. 그러면은 누구랑 같았어 얘들아? be anxious to 부정사도 똑같은 뜻이었었고, 언제 했었지? 바로 전에 영상인가? long fall도 했었지. 근데 이때 뒤에는 명사 나와야지. 전치사니까. 뭐뭐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to 부정사가 나온 게 맞고. 자, 그럼 to join 내가 또 어디까지는 그래도 한번 보자고 하겠어. to 부정사랑 ing 동명사 나올 때마다 계속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to be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joined, to be pp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하자고 했었지.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거기에 join 하는 거잖아. 그치? 해석도 능동, 문법도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능동. 여기까지는 보고 들어간 게 좋다고 했었고 얘들아. 됐어.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 초점만 가자 얘들아. 2세 밑줄이야. 그럼 누구랑 구분해야 돼? 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댐이 이슨 바로 왼쪽이나 아래 있겠지. 그치? 3번 왼쪽에 있다 얘들아. 3번 왼쪽에. 그치? 근데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슨 앞에 이제 QR코드가 나오거든 얘들아. 앞에 QR코드가 여기 이제 QR코드가 앞에 나왔었지. 그치? 여기 있네 QR코드. 얘를 받는 거라서 이수로 받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대명사가 밑줄이면 뭘 해봐야 돼?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받는지 해석을 해봐야 되더라. 그치? 그래서 이시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애들아, 우리 교재에서는 3번 아랫줄, 3번 아랫줄 보면 되더라. 3번 아랫줄 바로 설명 들어갈게. 분석은 이제 멈춰놓고 먼저 해야 돼. 병렬로 가겠지. 그치? 그럼 얘랑 의미까지 거의 똑같네. 얘 프로모트는 홍보하다, 애드버타이즈는 광고하다. 홍보랑 광고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고 다른 거야.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문맥은 똑같지. 그치? 형태도 똑같고 문맥도 똑같고. 그러면 아까 여기부터 해석하면 뭐야 얘들아? 최근에 많은 회사들은 뭐 하고 싶어 해? QR코드를 사용하는 트렌드 경향에 함께 하고 싶어 했대. 이유가 뭐야? 자기 회사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advertise에 걸리는 거지. 그치? 병렬 파트에서 가져온 거야. 간단하지? 왜? 많이 나오던 유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갈 때 얘들아, 우리가 5번 왼쪽 보면 되겠다. 그치? 5번 왼쪽 아래서 세 번째 줄 아래 세 번째 줄 얘들아, 콜은 왜 가져왔겠어? 여기는 콜은, 콜이 어떻게 많이 쓰이지 얘들아? 수동으로 훨씬 많이 써 얘들아. 수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냥 they are called, 이제 뭐 여기는 뭐 early adopter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보통 콜은 수동태로 많이 쓰여. 뒤에 명사가 오고, 오형식 동사니까 명사가 올 수 있는 거지. 그치? 명사라고 불리운다.
근데 여기 지금 봐봐야 되라. 콜의 구조를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호 개념으로 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오형식으로 지금 정확하게 능동태로 쓰인 거야 지금. 아, 능동태로. 근데 이 부분이 응용이 될 수도 있어야 되라. 이 부분이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밑줄로 가져와가지고 거기는 일단은 웬만하면 거의 그대로 나오고, 너무 쉬운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문장을 바꿨어 내가 얘들아. 그러니까 책에는 능동태로 나왔는데 내가 문장을 바꿔서 니네가 문제 풀 때는 수동을 답으로 잡게끔 바꾸던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하고 가야 되더라. 그래서 콜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다 있으니까 능동태이지, 만약에 5번이 없어 얘들아, 목적어가 빠져, 그러면 콜은 수동태로 돼야 되는 거야 교재에서는. 이해 되겠어? 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5형식 동사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자, 57번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 다음 58번 보자 얘들아. 58번. 자, 1번 봐봐 얘들아. 1번. 58번에 1번 맞지, 그치? 자, 1번 분석해봐 얘들아. 1번 문장이 지금 일단 여기지. 여기서 왼절 끝나고 우리는 화났대. 뭐에 대해서 화났다 얘들아?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화났대. 어떤 문제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겠지, 그치? 여기서 끝나겠네, 그치? 뭐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던 문제점. 돼 있어 얘들아. 여기를 왜 밑줄로 걷냐면은, 일단 결론은 뭐야 얘들아? 뒤에 주어가 없고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야 얘들아. 문제는 엄청 간단한 거지. 그럼 누구로 바뀔 수 있어? 대신 당연히 앞에 사물이니까 위치로 바뀔 수는 있는 거고. 일단 그 뭐는 또 정리하고 가야 돼. 컴마 뒤에 that 안 되고 전치사 뒤에 that 안 되고 이건 또 한번 상기시키고 가는 거 맞지? 근데 여기서 뭐를 분석하는 게 좋냐면은, 그래도 얘라 앞에 이 매럴이라는 단어 있잖아, 얘 뭐로 많이 나오지? 중요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나오잖아, 그치? 중요하다라는 동사로.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전치사 뒤니까 명사구나, 이 작업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다고 얘들아. 그냥 바로 1번 보자마자 앞에 있는 문제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네, 얘가 동사면 어떡하려고 만약에라도,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 뒤니까 명사구나, 선행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구나, 대답에 컴마나 전치사가 없구나, 요렇게 이제 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무 단순하게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1번은 됐어 얘들아, 그치? 간단한 거였지, 그치? 결국에는 그 다음에 2번 가면은, 2번이 여기 있다 얘들아. 2번 이것도 엄청 간단해 얘들아. make 뒤에 s가 붙었으니까 수일치 파트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구조 분석 다 니네 먼저 혼자 하고 가야 된다. 다 하고 들어와야 되더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대표적인 5형식 동사 make가 나왔지, 그치? something은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make 뒤에 s가 붙은 게 맞지? 수동태가 돼도 안 되지. 왜? 뒤에 목적어 왔으니까. 수, 태, 시제는 다 봐주자고 했었잖아, 그치? 돼 있어? 시제는 뭐 전반적인 시제랑 겹치고, 수일치 됐지? something은 단수 취급하는 거니까.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태가 돼야 되니까 be made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is made 되면 안 되고. 자, 2번 밑줄 간단한 거니까 넘어갈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이 여기 있어 얘들아. 이게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동사 밑줄이잖아. 그럼 일단 동사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뒤에 누가 없어 얘들아? feel은? feel은 몇 형식 동사지 얘들아? 보통 두 가지로 가잖아. 2형식 감각동사로 가지. 그럼 2형식 감각동사면 뒤에 누가 와야 돼? 만약에 feel이 2형식 동사라고 치자 얘들아, 그럼 뒤에 형용사 보호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또 누구 있어? 5형식 지각동사 있잖아. 그럼 지각동사가 오면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뭐 이런 식 구조를 취해야 돼. 근데 feel 뒤에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러니까 일단 틀린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맞아 일단. 그러면서 이제 밑줄에 연장선을 그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네 실제로. 그러면 누가 보여야 되나 이제? 이렇게 지금 동사는 병렬로 걸리고 있는 거야들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수식어가 되는 거야, 수식어. 얘가 주어. 그럼 3번은 felt가 돼야 되더라. 분노는 누가 느끼는 거야들아? 사람이 느끼는 거지, 그치? 근데 그 분노라는 애는 감정은 우리들에 의해서 느껴짐을 당하는 거지, 그치? 되겠어 얘들아? 짜증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분노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더 어렵습니다. 뭐 관리하기 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분사 파트였던 거 아니라 동사 자리가 아니었던 건가? 아까 동사로 봤을 때도 틀렸잖아. 그치? 동사로 봤을 때도. 근데 정확하게 보니까 동사는 이미 나오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얘는 분사 취급이 되는 거, 분사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나왔으니까 보자 얘들아. 엔드가 누구 동그라미지 병렬? 동사가 동그라미잖아. 그럼 접속사 취급을 하라고.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이런 구조 말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래서 정답은 3번 felt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또 뭐가 나온 거야 결국에는? 명사 뒤에 felt 분사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여긴 또 누가 나올 수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뭐 which is나 that is. 그럴 때 얘만 나와도 안 되고 얘만 나와도 안 되고 같이 나오던지 같이 생략되던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매번 나왔었던 것 같아 이 부분은. 그치? 됐어. 정답은 됐고. 그 다음에 4번은 간단하게 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밑줄을 그을 때가 있어. 주어가 위니까 재기대명사 쓴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다. 뭐 여기에 us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그치?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건데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은 재기대명사 쓰는 거지. 그치? 이렇게 us를 쓰면 안 되는 거지. 4번 됐어? 그냥 5번 봐봐 얘들아. 5번도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전형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건데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이상하게 보여야 돼. 왜? 비동사 뒤에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어 얘들아. 그럼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무슨 구조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래서 all을 꾸며주면서 all이 주어. 우리 했었던 건 뭐야? all이 수식을 받아서 사물의 뜻일 때는 단수 취급하기로 했었어 얘들아. 그치? 단수 취급하기로 했었지. 그래서 여기도 수일치로 낼 수는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뭐를 외우는 거냐면은 all이랑 보통 무슨 thing 얘가 이제 수식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꾸며주고 얘가 주어가 되고 여기에 비동사가 와. 지금 is가 되는 거야. 비동사가 와 지금 여기에. 그때는 to가 생략되고 동사원형 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더라. 그게 지금 avoid야. 여기 동사원형 자리가 지금. 근데 여기에는 참, 그러니까 이게 두 동사가 와서 꾸며줘야 되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두가 있잖아. 네이버에다 때려봐야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치잖아. 그러면 이제 다 나와야 되라. 그러면은 all이랑 thing 뒤에 지금처럼 수식어가 나오는데 두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라.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줄 때는 이제 비동사가 오고 뒤에 to가 생략되고 동사원형이 옵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라. 이게 어떤 파트 문법책에 나오거나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학교 문법책에는 안 나오고 옛날에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용으로 문법책이 또 있어야 되나. 거기에 어디 파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어디 파트에 나오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패턴을 익히면 되더라. 왜? 이 패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동사원형이 맞고 앞엔 to가 생략돼 있는 거야 얘들아. 처음 보는 사람은 이 패턴을 꼭 외워야 된다. 독해 구문에도 많이 나와 그냥. 근데 문법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을 뿐이지. 자, 그럼 5번까지 다 된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밑줄 보면은, 자, 첫 번째 밑줄. 바로 설명 들어갈 테니까 분석해야 되더라. have, 여기 나온 대로 쓸게더라. hard time 나왔지. 그 다음에 have a job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가 안 들어가. have trouble. 그 다음에 have struggle. 그 다음에 have difficulties. difficulty, y, 여기 명사자리니까. 그 뒤에 누구 아이들아?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수거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수거. have, 거기서 지금 얘가 나온 거야. 여기 이제 점 나오고. 뭐 problem도 나올 거야. 뭐 have a problem,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컨트롤 D에 ing가 붙은 게 맞는 거고. 그러면 ing 붙는 거 그냥 나온 김에 spend 시간 ing 있잖아 얘들아. 근데 spend만 가져가지 말고 spend 자리에 누구도 오냐면은 waste랑 물론 뜻은 바뀌는 거고 save도 와. 뭐뭐 하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다 절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spend, waste, save 정리하고 그 다음에 쉬운 거 BG, ING 있잖아. 얘는 누구랑 같이 가져가면 되냐면은 잘 나오진 않지만 BLATE, ING도 있어. 반대 뜻.
아, 반대 뜻은 아니구나. 이건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뭐 하느라 늦다. 비 레이트 ing도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같은 시리즈 책이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인가? 그 자리에 이런 애들과 같이 나와 있는 문법책이 있어야 되나? 그래서 be late ing는 많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가 봐. 됐어? 그래서 ing가 온 게 맞지 얘들아, 그치? 우리 책의 첫 번째 줄이니까. 그 다음에는 3번 왼쪽 보자 얘들아. 58번에 3번 왼쪽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밑줄이 돼 있고.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 지금 쓰는 애들 누구 쓰는지 봐봐 얘들아. make, find, believe, think. 일단 여기까지는 어떤 동사 시리즈로 외워주는 게 좋지? 감옥적어, 진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지, 그치? 오형식에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취한 애지, 그치? 그 다음에 keep, leave. 그러니까 많이 나온 애들.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 그 뒤에 두 덩어리가 나와서 여기 자리가 어법 문제로 다뤄지는 거 맞지?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자리엔 누가 못 와? 부사가 못 오지, 그치? 보어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오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지. 지울게들아. 어차피 영상 멈춰놓고 쓸 수 있으니까. 됐어. 여기는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이 왔을 때도 잡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오형식 동사는 한번 정리한 거야. 생각보다 내가 밑줄을 긁을 때가 많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런 동사 같은 거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거를 목표로 둘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기고 교재에서는 3번 바로 아래. 3번 바로 아래. 아까도 해석을 잠깐 했는데 우리 이거 나온 적 있다, 얘들아. hold가 형용사지.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 나오면 어떤 구조? 부사정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했던 거, 투부정사 파트에서. 니 중학교 때 배운 거. 뭐뭐하기에 어떠어떠하다. 관리하기에 더 어렵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진주어일 때도 있어야더라. 진주어일 때도 있고, 앞에 있는 그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이제 부사정용법의 투부정사일 때도 있고. 나온 적 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냥 패턴으로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뭐뭐하기에 어떠어떠하다. 관리하기에 더 어렵다. 해석할 때도 그렇게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버디시고 4번 아랫줄. 4번 아랫줄 이제 보면 알지 않아, 얘들아? 왜 냈는지. 해석은 하면서 갈게, 얘들아. 왠 단어도 잡을 게 있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대. by ing 뭐 함으로써. 그러니까 동사 원형은 indulge in이야, 얘들아. 어디 어디에 빠지다.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 그것도 빠지는 거지, 그치? 몰두함으로써 어디에 몰두한대? 활동. 어떤 활동에? 우리가 즐기는 활동. 됐어, 얘들아. 해석 다시 할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즐기는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워크가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은 벗은 이제 문맥에 반대고 잇은 뭔데? 잇이 받는 건 뭐야? 앞문장에 우리가 즐기는 거에 몰두하는 거, 우리가 몰두한다고 해서 항상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잇은 앞문장 받는 거지. 그럼 벗은 접속사고, 그지? 그 다음에 잇은 대명사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뭐야? 관계 대명사지. 근데 잇이 앞문장을 받지? 그럼 앞문장을 받는 관계대명사 뭔데? which지. 그럼 but it은 which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치? but it은 that으로는 못 바뀌어야 되나, 그치? 컴마 뒤에 that은 안 되는 거니까. 이해 되겠어, 얘들아? 이거 우리 한 세네 번 하지 않았나? and it 이런 거를 which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but it을 또 한번 가져온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밑줄이 되는 건가? 5번 아래에 있다, 얘들아. 5번 아래. 자, 봐봐. 어렵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보다도, 자, 얘가 동사.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대신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시잖아. 그럼 뒷문장이 완전한 걸 분석해야 되더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뒷문장이야. 얘가 왜 완전한지 한번 볼래? 자, 설명 들어갈 테니까 분석 안 됐으면 다시 멈춰놓고 분석해. 주어 동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어. 그럼 얘는 날려야지, 일단, 그치? 그럼 주어 동사로 끝나면은 여기는 일형식이라는 거잖아. 자, 해석해봐. 비동사가 뭔지. 네가
짜증날 수 있는 분위기에 있다. 비동사가 어디 어디에 있다일 때는 일형식 동사였어요, 얘들아. 그리고 어떠어떠하다. 그 다음에 뭐뭐이다. 이거 두 개일 때가 비동사가 이형식 동사였고, 나는 친절하다. I am kind 같은 거.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 같은 거. 형용사가 나올 때 하다 뜻, 명사가 나올 때 뭐뭐이다 뜻. 그때 비동사가 이형식이지 어디 어디 있다 뜻일 때 일형식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의 일형식으로 문장이 끝났으니까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돼. 잘못 생각하면 비동사 뒤에 보호가 없다, 이딴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얘들아. 대충 넘어가지 말라고 얘들아. 왜 완전한 문장이 왔는지 정확하게 지금처럼 분석을 해주는 게 좋아 얘들아.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사 뒤에 대시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 얘들아. 자세하게 이제 그 바닥부터 다 채워야 되는 거니까. 자, 58번 넘어가도 되겠지라, 그치? 정답은 아까 전에 3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갈게 얘들아. 59번. 자, 또 나왔다 얘들아. as is 나왔잖아. 정답은 누구야 얘들아 여기서? ly가 붙은 거지. 단어 뜻은 뭐야 얘들아? ly 빼면. sorrow 하면은 철저한이란 뜻이지, 그치? 철저한. 자, 이제 주어는 안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이제 초점이었어. as가 나오고, 많이, 너무 많이 나왔지,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얘들아? 얘를 보자고 했어, 얘들아. 얘가 이제 이형식 동사면은 형용사가 나오는 거였잖아. 이 구조로 나왔다, 얘들아, 지금은. 저번에 말했던 구조가 나왔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자, 얘들아. 얘 신경 쓰지 말고. 이 구조가 나왔네. 자, 얘가 3형식 동사면은 답은 부사고, 그 다음에 5형식 동사면은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고, 이렇게 갔었어 얘들아. 자, 동사 누구야? 주어, 동사, 목적어. 얘 5형식 동사 아니지, 그치? 그래서 철저하게 연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보는 거였어 얘들아. 에즈에즈 사이에 나오는 거 원급, 비교급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동사가 2형식 동사나 5형식 동사면은 형용사가 답이었고, 그리고 이제 걔네가 아니면은 부사가 답이었고. 됐어? 그래서 ly가 붙은 부사가 들어가는 게 답이고. 자, 그 다음에 a번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b번 어디 있냐 얘들아. 여기 있다. 설명할 테니까 분석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냥 b번만 봐봐. b번만. 그럼 뭐로 들어가?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건 맞지, 그치? b번만 보면. 근데 사람이 눈이 달렸으면 b를 보는 순간 앞에랑 같이 보이잖아. 니네 지금 교재를 보더라도 그지 b를 같이 보는 순간 앞에 추어주도 같이 보이잖아. 근데 앞에 누가 없어 지금? 관계대명사라고 치면은 선행사가 없는 거야 지금. 선행사가. 그럼 which랑 who는 이제 뭘로 봐야 돼? 의문사로 봐야 되는 거지. 역시 의문사로. 이해되겠어? 왜 관계사 파트로 안 들어가는지 알겠어? 선행사가 없으니까.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건 답은 그냥 위치가 나와야 되라. 나는 선택합니다. 어떤 효과, 아마 음향효과일 거야 문맥상. 어떤 효과랑 어떤, 우리 앰프라고 하지? 증폭기. 그 뭐야, 소리 크게 주는 거. 됐어. amplify 이것도 이제 동사지. 이제 막 증폭시키는 거. 어떤 음향효과랑 어떤 증폭기가 are needed, 필요한지. 나는 선택합니다. 뭐 그리고 나는 뭐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상황을 생각하면 얘들아. 가게 가가지고 어떤 게 필요한지 나는 선택한다, 이거 얘들아. 됐어? 그래서 이때 위치 뒤에 지금 누가 온 거지? 하나만 보면은 effect를 볼게 얘들아. 그럼 지금 얘가 음향 효과라는 명사잖아. 그럼 명사 꾸며주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그래서 이럴 때 위치 같은 애를 의문 형용사라고 하지. 의문사인데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뭐 이딴 거 있잖아. 어떤 과목, what subject, 어떤 과목, 이런 게 다 의문 형용사지, 그치? whose가 되면은 누구의가 되는 거잖아. 누구의, 의문사니까. 그럼 문맥이 안 통해더라. whose 뒤에 이렇게 effect가 모을 수도 있겠지, 소유격이니까. 근데 문맥이 안 통한다고 하더라. 나는 선택합니다. 누구의 음향 효과랑 누구의 증폭기가 필요한지 선택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게 필요한지 선택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관계대명사 파트가 아니다, 이걸 잡을 줄 알아야 돼. 관계대명사 파트로 들어갔으면 답은 후주로 찍어야지. 뒤에 명사 왔으니까, 그치?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건 힘들어, 얘들아. 내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자, 봐봐. 지금 when절이 있지, 얘들아. 그치? when을 접속사로 봐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접속사 뒤에 분사가 올 수 있지. 주어동사가 올 수도 있고, 분사구문이면 분사도 올 수 있잖아. 그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 못 오잖아. 대신에 when을 의문사로 볼 수 있잖아, 언제. 그럼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이해 되겠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얘는 무슨 절이야? 얘는 분사구문이니까 무슨 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쓸데없을 수 있었던 이런 말들 있잖아. 이게 문제 푸는데 다 단서가 된다니까. when이 뭐뭐 할 때, 이때는 부사절 접속사잖아, 얘들아. 그리고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고. 그러면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어떤 역할을 할 때 배웠어, 얘들아? 얘네 명사 구라고 해서 배웠어, 얘들아. 절은 아니지,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얘 결론은 뭐야? 절 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냐,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리냐, 이걸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명사는 문제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메인 요소가 돼야 되는 거지. 절대 빠지면 안 되지. 그럼 부사는 없어져도 문장은 성립하는 게 부사지. 이걸로 푸는 거야, 얘들아. 이걸로 정확하게 푸는 거는. 이해 되겠어, 얘들아? 지워도 되지? 어차피 네 영상 멈춰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봐봐. 이거를 여기부터 같이 가져가긴 해야 되거든, 얘들아. 그냥 여기부터 보자, 얘들아. 여기 I play부터 볼게, 얘들아. 문맥을 봐야 되니까. 나는 이제 뭐 연주를 했대, 뭐 플레이 했대. 볼륨 최대로 해놓고 난 연주를 했대. 그 다음에 이따가 하겠지만 in an attempt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한 시도로. mimic 뭐야, 얘들아? 이따 정리 한번 잠깐 할게, 얘들아. 모방하다 뜻이지. 따라 안 돼. 뭐를? 정확한 컨디션,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정확한 상황을 지금 따라하기 위한 시도로 볼륨을 크게 해놓고 연주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집에서 막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공연장에서 할 때처럼 볼륨을 크게 해놓고 한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 왼절은 따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얘들아, 상황 하에 있다는 거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미래다, 앞으로 처할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따라하기 위한 시도로 볼륨을 엄청 크게 해놓고 지금 연주를 한다는 거야. 자, 여기서 문장은 끝났어, 얘들아. 이해 되겠어? 내가 처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상황을 따라하기 위한 시도로 볼륨을 최대치로 해놓고 나는 연주를 합니다. 끝난 거야. 그리고 언제? 실제로 내가 오디션을 볼 때, 실제로 오디션을 볼 때 처하는 상황. 그래서 해석을 해도 when절이고, 여기까지가 문장이 끝났어,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럼 만약에 안 끝났다고 치면은, 얘들아, 주어 나왔지. 동사 나왔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명사는 누구야? 보어나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플레이는 보어를 취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그건 when절을 목적으로 쳐봐. 언제 오디션 하는지를 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잖아, 목적어가 될 거면은. I play when to 오디션, 이런 식으로. 그럼 나는 연주했다. 언제 오디션 할 건지 연주해.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해석을 하더라도 뭐뭐 할 때가 되는 거고.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문제 풀 때 여기가 뭐뭐 할 때라고는 그냥 잡아야 되더라. 그래서 오디션을 보는 거니까 능동이구나, 이렇게 바로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러지 말고 투부정사를 출제자가 왜 지금 이거랑 이거랑 냈는지를 생각해야 되더라. 예일 때는 접속사인 거고, 투부정사일 때는 의문사인 거야,들아.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니까.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가 어떻게 와야되라. 만약에 여기가 명사자리야, 명사자리. 그럼 투어 오디션이 정답이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 되겠어? 정답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낼 수도 있었겠지만,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니다, 얘들아, 여기는.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일단 되는 거지, 그치? 자, 이제 밑줄 보자, 얘들아. 밑줄. 자, 스위칭이고, 우리 교재에서는 네 번째 줄 맨 끝에 있다. 네 번째 줄 맨 끝에. 자, 설명 바로 들어갈게, 얘들아. 자, 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접속사 취급 안 한다, 얘들아. 이렇게 동그라미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사 동그라미가 아니라 접속사 취급 안 할게. 자, 접속사 몇 개 있어? 한 개 있지? 그럼 동사는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러면 얘는 분사 자리가 잡히지, 그치? 이제 분사 자리.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ing 현재 분사가 맞지. 그 음향 효과를 in 넣었다가 out 뺐다가 스위치가 전환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환시키다, 변화시키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위치 있잖아. 눌렀다가 이제 그 막 켰다 껐다 하는 거. 그래서 in에 나오시 그 뜻이야. 음향 효과를 in 넣었다가 지금 뺐다가 이거를 했다는 거지, 그치? 주어는 나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 것도 맞고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도 맞고 자리 확인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야 되라 일단. 그치? 접속사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동사는 끝났으니까 분사 자리, 해석해도 능동, 목적어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능동. 그래서 ing가 맞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지. 됐어 얘들아. 그 다음 B번 위에 보자. B번 위에가 여기 있고 간단해 얘들아. 눈 뜨면 엔드 보인다 얘들아, 그치? 그럼 병렬은 얘랑 없지. 여기에 누구 가야 돼? 얘가겠지. 그러니까 have pp, have pp, set은 pp도 set이니까 나는 book 예약하다지. 예약을 했고 내 뭐 장치를 설치했다, setup 설치하다. rig가 뭐 장비인가 장치 그렇게 나올 거야. 장비 장치. 그래서 병렬 파트에서 나온 거다 얘들아. 병렬 파트에서 pp의 set이야. 대신에 정확하게 가져가 줘야 되더라.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B번 아랫줄, B번 아랫줄에 있어 얘들아. are needed라고 나오지, 그치? B번 아랫줄 봐봐. 지우고 바로 설명 들어간다 얘들아. 됐어? 아까 한 대로 그냥 가면 되겠네. 나는 선택합니다. 뭐를 선택해 얘들아? 어떤 음향 효과와 증폭기가, 얘가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야. B 플러스 PP. 뒤에 목적어도 없어. 그리고 음향 효과랑 그 앰프, 증폭기는 필요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수동태 맞지? 수일치도 맞고, 이제 시제는 문장체 따라가면 되니까. 수태 시제. 돼 있어. 수태 시제. 그래서 뭐 R이 빠져도 안 되고, 뭐 ING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PP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라고 가져온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to 미믹이고 C번 바로 위에 있다. C번 바로 위에.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이건 수거로 외우는 거야. attempt가 시도지. in an attempt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한 시도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들아. 왜? 이 덩어리가 그대로 나오니까. 뭐뭐 하기 위한 시도로. 그럼 우리 어저께 명사 뒤에 to 부정사 오는 애들 뭐 했었잖아. 뭐 opportunity 있었고 그 다음에 뭐 ability도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뭐 chance도 있었고 way 권리할 때 right도 있었고. 그 명사 시리즈에 집어넣어 얘들아. 그치? 투부정사 와서 뭐뭐 하기 위한 시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얘들아. 미믹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모방하다 뜻이지, 그치? 모방하다 뜻. emulate 있지? 그냥 한번 상기시켜 봐 얘들아. duplicate 있고 뭐 replicate 있고 그리고 뭐 imitate 있고. 됐어 얘들아? 그럼 emulate는 누구랑 유사 철자야? evaluate 있지? 평가하다. 그럼 evaluate의 동의어는 또 누구로 가? 단은 안 쓸게. assess로 가는 거지. 뭐 더 있지만 하나만 더 쓰자. appraise 있잖아. appraise. 그럼 또 이 assess는 또 유사 철자 누구로 가? access 가는 거지. 그치? 얘는 또 누구야? approach랑 동의어지. 그러니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어. 여기도 praise는 칭찬하다 뜻이고. 그럼 칭찬하다 할 때는 compliment 있고 누구 있어 또? 유사철자. 여기가 e가 되잖아. 여기는 i고 compliment 있고 얘가 칭찬하다고 얘는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러니까 어휘도 계속 이렇게 가지치기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문법 막 마인드맵 그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어휘도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어 얘들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미믹이란 단어가 보여가지고 그냥 설명한 거야. 모방하다 뜻이지, 그치? 따라하다 뜻이고.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마지막 밑줄이지 얘들아. 마지막 밑줄. 자, 봐봐 얘들아. 마지막 밑줄. 아까 잠깐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대충은 아마 구조는 아마 잡혔을 거야. 우리 밑줄 교재에서는 몇 번이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C번 왼쪽에 있다. C번 왼쪽에. 한번 분석 한번 해봐 얘들아, 여기 지우는 동안. 됐어 얘들아. 자, 아까 전에 어떻게 분석했지 얘들아?
명사 뒤에 주어 동사만 괄호를 묶는 거 하더라. 그치? 뭐 여기까지 이제 묶어도 되겠지. 그치? 여기서 한번 끊는 거고.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거 하더라. 됐어?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됐지? 내가 앞으로 처할 상황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언더리 아래 있는 거잖아. 아래 있다는 건 내가 그 상황에 처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생략된 게 뭐 하더라? 컨디션 뒤에 지금 얘라 이거부터 가야겠다. 여기다 쓰고 지울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왔어. 그럼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그치? 됐어 얘들아. 자, 그러니까 컨디션 뒤에 누구 있는 거야? which가 있는 거고 I will be under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왜 불완전해? 비동사는 지금 일형식 동사야 얘들아. 또 어디 어디 있다. 전치사 under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럼 얘 어떻게 될 수 있어? 일로 나올 수 있어 얘들아. under which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under which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나왔다고 치자. under which가 됐어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문맥상 상황이면은 where 쓰지 얘들아. 그치? 전치사가 in이 쓰였건 on이 쓰였건 지금 under이 쓰였건 where은 다 받을 수 있어 얘들아. 문맥으로 푸는 거야 전치사는. 전치사 문제는 안 나와 얘들아.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앞에 장소 같은 걸 말할 때는 where로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럼 여기에 under 빠지고 conditions 뒤에 where를 써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이제 where 나오는 거지. 그치? 방금 말한 대로 치면은 그럼 where I will be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였잖아. 그럼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이 온 거야. 관계부사 뒤에. 그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 있어. 그럼 전치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고 그런 응용을 생각해보라고 지금 여기다 밑줄 가져온 거야더라. 이해되겠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해줘야 된다 얘들아. 자, 59번 됐지? 자, 이제 마지막 60번이다 얘들아. A번 간단하게 가면 되겠다 얘들아. 왜? 뒤에 주어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what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what 앞에 명사도 없고 what의 공식 뒷문장 불완전 앞에 명사 없는 거. 근데 여기서는 뭐를 가져가야 되냐면은 in도 같이 쓰여야 되라. 그냥 독해 그냥 나온다 얘들아.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큰일 나. 여기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게 해석이 안 돼. 이게 그냥 단어야 되라.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어디 이런 식으로 지금의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in what is now 장소 명사 이렇게 나와야 되라. 그럼 현재 어디 뭐 현재 어디에서 과테말라인가 보네. 그치? 그렇게 그냥 이걸 독해에도 적용시켜야 되더라고. 왜? 통째로 나온다니까. 얘네가 같이 나와 계속 지문에 들어갈 때마다. In what is now 장소 현재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더라. 현재 어디 됐지? 정답은 다른 거였지. 그러니까 그 어법적으로는 달랐어 지금 설명은. 당연히 뒤에 불완전 앞에 명사 없는 거 독해로 가져가라고 했어 얘들아. In what is now 장소 명사 이런 식으로 됐겠어 얘들아. A번. 자, 그냥 B번도 바로 갈게 얘들아.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나와도 되는 거지. 그치?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오형식 동사에서 이제 help 준사역 동사에서 배운 거지. 간단하지. 그치? 자, 그 다음 C번. 자, 왜 형용사가 답이야? 아까 오형식 동사 정리했으니까 정리는 안 할게 얘들아. 자, 주어가 왔고 동사가 왔어. 오형식 동사야 지금. 오형식 동사라고 할게 얘들아 지금. 자, 목적어가 왔고 목적격 보호가 왔어.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 와야 된다고 했다 얘들아. 물론 명사도 올 수 있지만 수동태로 갈게.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지 동사가 B 플러스 PP가 돼야지 목적격 보호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결론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남는다. consider 어딨어? 여기 있네. 오형식 동사 맞지?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은 형용사가 남는다. 왜? 원래 형용사였잖아. 부사 못 오는 거였잖아. 그렇게 패턴을 풀어야지. 그래서 오형식 동사를 아까 한번 정리를 한 거야 얘들아. 이해 되겠어? 그럼 여기도 그냥 바로 같이 가져가자 얘들아. 이제 정답은 1번으로 끝났으니까. 자, 마지막 줄 보면은 됐어 얘들아. 자, 이제 봐봐. 여기 지우고 설명을 할게 얘들아.
여기 나온 김에 그냥 여기부터 바로 볼게들아. 자, 병렬 잡아야지, 그치? 그럼 수일치는 얘랑 얘가 되는 거겠지. 얘랑 these days가 요즘이 아니야, 여기서는. 이런 날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얘가 주어야, 지금. 이런 날들은 뭐뭐라고 불리었습니다. 수동태 나왔네, 아까 말한 거. 그리고 이제 뭐, 운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수일치도 맞지, 그치? days니까 월을 쓴 거고, 이제 능동태가 되면 안 되지. 왜? 만약에 능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얘들아. 만약에 얘가 안 나왔다고 칠게. 얘가. 얘 지금 없다고 쳐, 얘들아. 월이. 그럼 이렇게 걸리는 거야, 얘들아. 안 나와도 된다고, 얘들아. 앞에 비동사 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빠졌다고 해도 틀렸다고 잡으면 안 된다고. 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응용이 된다 하더라도. 비동사 생략될 수 있잖아, 그치? 앞에 있으니까. 그 PP가 병렬로 걸리는 거야, 이때는. 지금은 비동사가 병렬로 걸리고 있는 거고.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마지막 밑줄을 먼저 그냥 보인 김에 분석한 거고. 그냥 첫 번째 밑줄이 어디냐면은,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돼, 얘들아. 일곱 번째 줄. 맞을 걸, 일곱 번째 줄.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자, 워즈 있지, 얘들아? 그냥 딴 거 밑줄 긁기 없어서 그냥 중요한,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거. 원, 오브, 최상급, 그 다음에 복수명사까지는 확인해줘야지, 그치? 근데 궁극적인 주어는 원이지? 그래서 수일치. 어렵진 않지만 원 오브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도 여기 S가 빠지면 안 된다, 얘들아. 그 얘 때문에 복수로 가면 안 되고. 어렵진 않지만 너무 자주 나온 형태니까 금방 넘어가도 되지? 뭐뭐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줄은 B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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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B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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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보면은 was tied가 있을 거야. 어딨냐? was tied. 이것도 어려워서 가져온 게 아니야, 얘들아. 일단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 tie는 여기서 누구야, 얘들아? connect지. 연결시킨다는 거. 그럼 connect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이지. A랑 B랑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tie도 똑같아, 얘들아. tie도. 그럼 수동태로 가면 어떻게 돼? 수동태로 가면은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지. B 플러스 PP.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was tied to. 여기 to는 밑줄을 안 긋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되겠어? 능동태, 수동태 같은 거 자꾸 바꿔서 내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가면 안 되더라. 됐지? 그러니까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 얘들아. 만약 목적어가 나오면은 능동태가 돼야 돼. tied 목적어 to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 이 달력은 뭐뭐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수동이고, 이제 목적어도 없으니까 수동이고. 계속 반복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고 우리 교재에선 B번 바로 위에. 여기도 여기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가 보나. 얘라 뭐 때문에 가져온 거야, 여기도? 동명사 주어 때문에 가져온 거더라. 동명사 주어 때문에. 딴 게 아니고. 자, 천문학을 이해하는 것은 뭐 이제 마야인들이 날이랑 달이랑 이제 해, 연을 측정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누가 오면 안 돼, 이럴 때. 앞에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ing가 빠진 명령문이 오면 안 되는 거였지, 그치?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was made. 오늘 나왔던 거니까 설명만 하면 되겠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맨 앞에 be made up of. 이렇게 수거는 수거로 가져가라는 거야, 얘들아. 수거는 수거로 가져가면 돼. 그럼 그냥 정석으로 가면은, 자, 얘는 당연히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겠고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 맞고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거지만, 밑줄이 was made만 거져 있어도 밑줄에 연장선을 막 긋다 보면 누가 보여? be made up of가 보이잖아. 아까 했던 거 우리 뭐뭐로 이루어지다. 수거는 수거로 가져가면 되더라. 수거는 수거로. 대신에 뭐는 생각해야 돼? 분사 자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이 made up of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묶여서 얘를 꾸며주는 분사 자리가 될 수도 있어. 분사. 이해 되겠어,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야. 왜냐, and 뒤에는 and 뒤에가 아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인데, 만약에
잠깐만 얘들아. 앤드 각각의 다른 아 미안. 얘들아 지금 앤드를 기준으로 앞 문장의 주어 동사로 끝났고 뒷 문장의 주어 동사로 끝났어 지금. 근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동사가 아니면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동사 자리라는 건 확인을 해야 돼. 만약에 분사 자리면은 made가 와야지. Which was made나 Which was made나 그런 건 생각하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내가 가져온 건 그냥 수거를 다시 한번 연결시키려고 가져온 건데 거기까지 봐주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했었던 거지.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은 뒤에 형용사가 남는다는 거 됐어 얘들아. 지금 이제 이게 6강이 끝난 거야 얘들아. 그치? 6강이 끝나고 보니까 문제를 지금 되게 많이 푼 거거든 얘들아. 패턴이 계속 바뀌어. 패턴이 계속 반복돼 얘들아. 기계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나올 때마다 배웠던 걸 계속 생각만 하면서 가져가면 돼. 그러면은 다음에 문제 풀 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답률이 올라가지. 모든 문제 푸는 거에 초점은 뭐가 돼야 되더라? 빨리 풀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법은 30초 만에 풀고 다 독해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법이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신에도 들어가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법을 잘해야지 독해 구조가 잘 보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어법을 빨리 정확하게 풀면은 다른 독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야 얘들아. 결국 독해 점수 올리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어법이라고까지 연결시켜주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줘야 된다 얘들아. 걔 6강 끝났고 이제 7강에서 보자 얘들아. 고생했어.